안녕하세요, 민트줄랩입니다. 오늘 언박싱 해볼 게임은 폭풍우같이 쏟아지는 유성을 헤쳐나가며 안전하게 택배를 배송하는 게임 갤럭시 트럭커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광활한 대지에서 진짜 덩치 우락부락하고 팔에 막 문신 있는 사람이 트럭 운전하는 모습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건데요. 보통 이런 사람을 미국에서는 트럭커라고 부릅니다. 이 게임도 광활한 대지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넓은 우주에서 마치 트럭과도 같은 뭐죠? 우주선을 운전하는 게임이라 갤럭시 트럭커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러스트에 있는 조종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럭 운전사같이 마초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되게 귀여운 뽀짝하게 생겼죠. 이 게임의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건설, 대우건설같이 인류 역사상 우주에서 가장 큰 건축회사가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건축자재 조달로 인한 운송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적자가 누적이 되더니 이게 결국 경영 악화가 이어지게 되며 결국 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진들이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바로 택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적자로 인한 부도 위기인데 당장 택배 전용 우주선을 만들기도 힘든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또 생각을 해낸 게 바로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건축 자재들을 이용하여 택배 전용 우주선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창조경제 아닙니까? 근데 또 대충 만들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언제 우주선을 덮칠지 모르는 운석 유성들과 중간중간 생 양아치같이 센터 가는 외계인들도 있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어떻게든 안전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무사히 택배 배송을 끝마쳐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디자이너는 블라다 치바틸이라는 체코 태생의 디자이너가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보드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디자이너일 거예요. 트루디 에이지스, 메이지 나이트처럼 빡센 전략 게임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코드네임, 픽토매니아 같은 가벼운 게임부터 던전 로드, 오늘 언박싱할 갤럭시 트럭커 같이 중간층을 겨냥한 게임까지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꽤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갤럭시 트럭커는 2007년 체코의 대표적인 보드게임 퍼블리싱 회사인 체코 게임즈 에디션을 통해 첫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당시 골든기크이라던가 SDJ 같은 보드게임 관련 시상에 많이 노미네이트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정작 수상까지는 하지 못한 가슴 시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글판은 게임이 출시된 지 약 15년 만에 보드피아에서 올해 5월 보드게임 페스타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글판은 기존의 구판 버전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칙칙했던 일러스트에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여운 일러스트로 변경이 된 점, 카드들 간의 밸런스 조정, 새로운 타일 추가와 기존 게임 규칙을 초보자 규칙과 상급자 규칙으로 나누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구판보다 비록 박스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가격 또한 작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게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갤럭시 트럭커 구성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구판을 소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한글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박스 사이즈 전체 무게는 영상 하단에 있는 상세 설명에 기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박스를 열었을 때 첫 모습입니다. 내부에는 별도의 트레이가 들어있지 않고요. 한꺼번에 모든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부터 볼까요? 카드가 눈에 제일 먼저 띄니 카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구성물은 별도로 있는 상급자용 규칙에서만 사용하고요. 초보자 규칙에서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 구성물입니다. 카드 크기는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도 꽤나 단촐한 편입니다. 최근에 카드 종류가 많은 게임들만 다루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심플한 구성을 보니 뭐지? 편하게 날먹하며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카드 종이 재질로는 별다른 특수 마감이 없는 일반적으로 광택이 나는 아트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별다른 촉감을 느끼지는 못했으니까요. 카드 두께로는 0.26mm, 가로 사이즈는 56mm, 세로 사이즈는 86mm이며 총 6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사위 그리고 플라스틱 구성물입니다. 주사위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목재 재질의 주사위인데 특이하게 주사위 눈을 금색으로 박아놓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사위 자체 색상도 검정색이다 보니 흔한 목재 주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네요. 플라스틱 구성물들은 크기가 많이 작은 편이라 분실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어린 아이를 두신 분들은 아이가 게임 내용물을 삼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구성물도 초급자용 규칙 구성물, 상급자용 규칙 구성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초급자용 규칙 구성물부터 살펴볼게요. 조종사는 하향 색상에 아주 작은 형태의 미니어처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헬멧을 쓴 모습까지 표현을 해놓았을 정도로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큐브는 투명한 재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에너지 토큰은 마치 어릴 때 문방구에서 사먹었던 100원, 200원에 판매하는 사탕처럼 생긴 비주얼인데 물론 진짜 사과 맛이 나는 사탕이 아니니까 어른이 여러분들은 절대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으로 사용되는 구성물들은 전부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우주라는 컨셉에 잘 먹힌다고 해야 할까요? 옛날이나 이런 플라스틱 구성물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목재로 해결했었는데요. 비록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게임 테마와 컨셉까지 살피면서 이런 자그마한 디테일까지 고려한 부분을 보면 그래도 게임에는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플라스틱 구성물들은 상급자용 규칙에 사용하는 구성물입니다. 플레이어마다 사용하는 우주선과 외계인이 있는데 우주선은 펄서 2849에 등장하는 우주선과 똑같이 생겼지만 어차피 같은 회사 게임이니까 넘어가고요. 외계인은 우리가 흔히 봤던 민머리에 얼굴이 길쭉한 형태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밑에 달린 건 개인 UFO인지 아니면 다리인지 모르겠네요. 우주선을 조립하는데 시간이 무한정이다. 그러면 게임이 재미없겠죠? 바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그렇다 할 특징은 없는 일반적인 모래시계이고 몇 초짜리 모래시계인지 시간을 재보니 모래가 다 떨어지기까지 대략 1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게임 매뉴얼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본 게임 매뉴얼과 규칙 요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뉴얼 크기는 엄청 크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텍스트 분량이 조금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편이고 규칙 요약은 심플하게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펀칭 카드보드는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쪽이 접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접혀져 있는 부분까지 봤을 때 대략 6개 분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펀칭 카드보드로 되어 있는 구성물들은 게임에 사용하는 화폐, 우주선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 그리고 상급자용 규칙에 사용되는 특수 타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부분은 살짝 유광빛이 돌기도 하면서 에어쿠션도 들어가 있기는 하나 정말 미미하게 들어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께는 1.7mm 정도 되는데 엄청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그냥 타일 구성물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보드입니다. 게임보드는 메인보드와 개인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총 두 개의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초급자용 규칙, 상급자용 규칙에 따라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보드는 인원수에 맞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개인보드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초급자용 규칙, 상급자용 규칙에 따라 분리해서 사용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트러커에 대한 간단한 게임 소개와 구성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구판 갤럭시 트러커에는 확장도 몇 개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 한글판도 새로 나온 버전에 맞게 기존에 출시했던 확장들을 리뉴얼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확장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민트줄랩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